2017 대학 남녀농구리그 용인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규서입니다. 네, 오늘은 명주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와 명주대학교의 시즌 11라운드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주대학교 오늘 이제 홈에서 조선대학교를 상대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조금은 힘든 2017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홈팀인 명주대학교 현재 1승 9패로 시즌 11위에 올라와 있고 이 원정팀인 조선대학교는 승리 없이 10패로 1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시즌 반환점을 돌았고 남은 경기가 이제 6경기 정도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두 팀 모두 오늘의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명지대학교는 이미 1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승리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의 승리를 좀 다져봐야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는 지난 4월 27일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네, 93대 86으로 승리를 하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이 좋은 경기 내용을 많이 보여주고도 유독 이 승리의 마침표를 좀 찍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요. 마침 지난 시즌도 이 시즌 초에 7연패 뒤에 1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문턱까지 갔었던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한번 다시 살려본다면 이 한양대학교와의 승리를 발판 삼아서 과연 후반기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의 순위를 살펴드리죠. 역시 이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와 단독대학교 이 4강 전력이라고 불리는 연세대학교까지 포함해서 1위에서 4위까지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경기를 하는 명지대학교와 조선대학교는 11위와 1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중심 역시 정준수 선수, 우동현 선수 그리고 김효순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준수 선수는 이 명지대학교의 주요 득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균 20득점 이상씩을 해주고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이 정준수 선수가 이 4경기 좀 실책이 많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김현주 감독 대행도 정준수 선수에게 이 실책에 대한 부분을 늘 좀 아쉬움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얼마만큼의 실책을 좀 줄여낼 수 있을지 또 승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동현 선수도 이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다만 우동현 선수는 이 개인기는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가 팀 안에서 팀플레이를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또 표현을 했던 김현주 감독 대행입니다. 오늘 이 두 선수가 명지대학교의 승리의 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실책과 팀플레이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대학교도 좀 살펴드릴까요? 네, 조선대학교 현재 12위에 올라와 있죠. 이현미 감독이 이번 시즌 목표를 8강 플레이오프, 5승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이제 남은 경기가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6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리가 꼭 필요한,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2014 시즌에 12위를 했고 15 시즌에 11위, 16 시즌에 10위를 하면서 매해 그래도 한 단계씩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라면 이번 시즌에 이제 9위 이상은 해줘야 하는 조선대학교의 목표가 될 텐데 남은 경기의 승리가 좀 절실하죠. 역시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이 이승규 선수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조선대학교를 좀 이끌어줬던 이승규 선수가 오리온으로 나가면서 이 모든 역할을 정혜원 선수가 모두 짊어지게 됐습니다. 정현 선수 이 시즌 초반 거의 매경기 출전하면서 풀타임을 다 소화를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도 네, 선발 출전을 합니다. 오늘도 정현 선수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조선대학교. 정현 선수는 역시 석점이 좋은 선수예요. 네, 석점 성공률도 35% 이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이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조선대학교. 하지만 이번 시즌 장운영 선수와 네, 1학년 김동균 선수가 입학을 하면서 높이에서 좀 보강을 해줬던 네,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조선대학교가 속해 있는 B조가 전반적으로 신장이 좋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장운영 선수와 김동균 선수의 입학에도 불구하고 좀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뛰어주는 스피드한 농구가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이 정혜원 선수를 필두로 3학년 이상민 선수와 2학년 네, 장용근 선수가 한 발 더 뛰어줘야 이제 후반기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높이는 사실 명지대학교도 그렇게 우위가 있는 팀은 아닙니다. 역시 명지대학교도 이 높이에서의 아쉬움, 이 감독을 포함한 많은 코칭 스태프가 가지고 있을 텐데 팀 내에서 가장 키가 큰 선수가 3학년 박지환 선수 196cm입니다. 이 팀에 확실한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정준수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센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명지대학교. 하지만 역시 이 높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조금 더 빨리 뛰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명지대학교로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이 몸을 푸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두 팀 모두 굉장히 선수들의 몸이 좀 가벼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거든요. 특히 명지대학교는 오늘 이 슈팅 연습에 선수들이 많이 매진을 하면서 그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던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변에도 선수들이 잡히는데 잠시 뒤 이제 2분 25초 뒤면 여러분과 함께 명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를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오늘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또 많은 팬들께서 오늘 체육관을 좀 찾기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를 봐주시기 위해서 또 팬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역시 대학 이 농구 리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치열한 순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끝까지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균 선수의 모습도 보이죠? 1학년 김동균 선수 196cm 좋은 신장을 가지고 이 조선대학교에 이번 시즌부터 합류해주면서 팀에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조민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앞선 이제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에서 특히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사실 모든 경기장을 가도 이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에서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기백을 이 팀 간 겨루는 모습들을 늘 연출이 되는데 유독 명지대학교는 오늘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특히 이 김효순 선수가 주장이죠. 주장 김효순 선수를 필두로 끊임없이 선수들끼리 계속 이제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또 머리도 한 번씩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승리에 좀 각오를 좀 여러 가지로 보여줬던 명지대였고요. 조선대학교도 그의 질세라 원정팀이지만 굉장히 좋은 파이팅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입니다. 이상민, 정혜원, 박준석, 장훈영 그리고 김동균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역시 정혜원 선수가 선발 출전하죠. 정혜원 선수를 필두로 다른 선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동현, 박주원, 임정헌, 정준수 그리고 김효순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겠습니다. 박주원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도 이 알토란 같은 역할을 보여주면서 팀의 여러 가지 공격 활로를 뚫어줬던 박주원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하는군요. 조선대학교 이현민 감독의 모습 역시 김동균 선수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모습이죠. 이 1학년 선수들의 합류, 김동균과 장훈영 그리고 양재혁 이런 젊은 피의 선수들이 좀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또 팀 컬러가 젊어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김현주 감독 대행을 필두로 이번 시즌을 어렵지만 그래도 부상 없이 잘 치러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조원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1학년 조원빈 선수 오늘 저희 중계팀이 가장 먼저 이 체육관을 찾았을 때부터 청소부터 네, 이 심부름까지 모든 모습을 다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젠가는 이런 1학년 선수들이 또 팀의 주축이 되겠죠.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오겠고요. 우동현 선수의 모습도 잠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우동현 선수 굉장히 좋은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하프라인 이후에 본인이 욕심을 내지 않고 선수들과 얼마나 유기적인 플레이를 해 나가느냐, 이 명지대학교가 오늘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심은 현종구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주심과 부심들도 이 몸을 푸는 과정에서 선수들과 그리고 감독들하고 계속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선수들과도 굉장히 많은 호흡을 하고 있는 주심입니다. 팀 내에서 가장 키가 큰 두 선수, 정준수 선수와 김동균 선수가 점프볼로 경합을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조선대학교, 왼쪽이 명지대학교의 진영입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시작합니다. 석점인데요. 깔끔하군요. 이상민입니다. 첫 득점을 석점으로 신고해주는 조선대학교. 주인공은 이상민이었습니다. 돌려내죠. 좁은 공간인데요.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정준수. 역시 좁은 공간에서 이 득점을 마무리해주는 역할,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상민. 오른쪽에서 지역 방어가 좋군요. 이상민이 직접 침투하는데요. 그대로 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조선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정혜원입니다. 장훈영에게 다시 한번 이상민인데요.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수비를 뚫어내고 에어샷이랬군요. 공을 뺏어냈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직접 우동균 밑에서, 하지만 여기서 파울입니다. 아, 우동현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골대 밑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내어줬는데요.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박주원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이 공은 아 들어가는군요. 림을 맞고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귀중한 두 점을 추가해주는 박주원 선수. 앞선 화면에도 이제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좀 잡혔는데 또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이 어머니들이 오니까 엄마 하고 굉장히 밝게 웃는 선수들의 모습도 앞선 장면에 있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면서 레이업으로 성공시켜줍니다. 박준성 선수였습니다. 명지대 왼쪽에서 직접 쏘아 올리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대 밑에서 이 볼은 이상민이 빠져냈고요. 박준성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파울을 선언. 두 개의 자유투와 박준성 선수에게 파울을 줍니다. 이 조선대학교의 속공 능력, 속도도 굉장히 빠르군요. 첫 번째 시도. 이 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싸움 이후에 공을 다시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미들슛. 이 공은 림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이 명지대학교 쪽으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면서 이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습니다. 박주원.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정준순대요. 돌아서면서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이상민. 줄 곳을 찾습니다. 정혜원인데요. 석점 능력이 있죠?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정혜원 선수가 석점에 감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쏠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빠르게 압박을 해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놓치지 않습니다. 임정현 선수의 첫 득점. 점수는 7-6. 아직까지는 승부의 균형이 팽팽합니다. 김동균 선수입니다. 돌아서면서 블락샷이 됐고요. 공격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혜원 침투하면서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명지대학교의 공격이 넘어갔고요. 임정현 그리고 우동현에게 반대쪽을 가리키죠.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주원 직접 해결하나요? 바깥쪽에 있군요. 임정현인데요. 석점이 쏘아 올려집니다. 들어갑니다. 임정현 오늘 석점의 감각은 명지대학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선 연습 시간에 이 슈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명지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쿼터 초반까지는 그런 역량을 좀 더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박준성 직접 침투합니다. 골대 밑에서 치열한데요. 외곽으로 내줬고 왼쪽에서 몸싸움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샤클락 이미 끝났... 아 여기서 파울을 선언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앞선 상황에서 이제 리바운드를 받아내면서 12초를 더 얻어냈었군요. 김동균 선수가 오늘 경기에 첫 자유투를 쏘겠습니다. 깔끔하군요. 두 번째 발을 구르면서 스스로의 호흡을 한번 조절해 줍니다. 두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이 공 역시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빠른 역습 빠르게 치고 옵니다. 그대로 레이업 들어갑니다. 임정헌 오늘의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혜원 왼쪽 외곽에서 장훈영과의 호흡. 우동현 선수가 대인마크가 굉장히 좋은데요. 직접 돌아서면서 여기서 역시 홀딩 파울이 주어지는군요. 우동현 선수의 파울. 아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가로챘지만 네 공격권을 가로챕니다. 아 정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네요. 우동현 선수가 자신의 파울로 인해서 무리가 생긴 것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공격권을 가져와 줍니다. 우동현 김정한 왼쪽에서 박주원 선수인데요. 석점을 쏘아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김효순 오늘 명지대학교의 석점 외곽슛 대단합니다. 이상민 오른쪽에서 직접 침투하지만 여기서는 무효가 됩니다. 푸싱 파울이군요. 공격권은 여전히 조선대학교 쪽에 있고요. 박준성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김동균이 받았고 지역 수비가 치열합니다. 임정현이 있고요. 넘어지면서 공을 뺏깁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죠. 임동균 줄 곳을 찾습니다. 골대 밑에서 호흡이 잠깐 엇갈렸어요.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파울을 얻어냅니다. 아 우동현 선수 이 골대 밑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다른 팀원에게 이 기회를 주는 역량 오늘 좋습니다. 정준수 선수가 준비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다가와서 한번 호흡을 조절해 주면서 위로를 해주죠. 정준수 두 번째 자유투. 이 공은 깔끔하게 들어가 줍니다. 점수는 15대 8. 명지대학교가 7점 차 앞서갑니다. 이상민 외곽에 정혜원이 기다리고요. 여기서 정혜원이 빠르게 러쉬를 해봤습니다만 마지막에서는 조금 힘들었군요. 그리고 이 순간 조선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합니다. 이현민 감독은 이 정혜원 선수의 앞선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혜원 선수가 오늘 외곽슛보다는 이 골대 밑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스스로 좀 마무리해보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는데요. 번번이 마침표를 좀 찍지 못해주면서 그런 부분에 이현민 감독이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해줍니다. 정현 선수도 네 감독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좀 잘 알아듣고 알겠다라는 표시를 해주죠. 반면 오늘
네. 김동균 선수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역시 정현 선수와 김동균 선수가 이 조선대학교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현민 감독은 이 두 선수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어진 타임아웃 시간이 모두 사용됐고 선수들은 다시 파이팅을 다집니다. 명지대학교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효순 선수의 석점포도 굉장히 좋았고요.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공을 잡는 순간부터 이 샷클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끝까지 공이 굴러갈 때까지 기다려줬던 우동현 선수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죠. 외곽에서 직접 침투하면서 마무리를 여기서는 미흡합니다. 조선대학교의 반격 하프라인을 넘어서 정혜원인데요. 이 석점은 들어갑니다. 정혜원이 시작합니다. 이 석점 15대 11점을 만듭니다. 이 타임아웃 시간에 이현민 감독이 정혜원 선수에게 요구했던 것 이런 석점포였을까요? 타임아웃 이후에 귀중한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혜원의 침투 직접 몰고 가면서 박준성 선수에게 이어줍니다. 이상민. 명지대는 이미 지역 수비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나요? 여기서 트래블링이군요.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앞선 이상민 선수의 저돌적인 러시 상황에서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고 공격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감독 대행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읍니다. 이 앞선 조선대학교의 타임아웃 이후에 선수들이 조금 달라진 모습 그리고 바로 또 정혜원 선수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이 조선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일단 한번 끊어주는 명지대학교인데요. 김현주 감독 대행은 또 선수들에게 하던 플레이를 요구를 하겠고 이현민 감독은 앞선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역시 이 김동균 선수의 골 및 몸싸움과 이 정혜원 선수의 석점포가 조선대학교에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역시 정혜원 선수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좀 넘어간 앞선 흐름이었습니다. 코트 위에 쏟아져 있는 물기에 대해서 네, 주심이 클린을 좀 요구를 했고요.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뛰기 때문에 부상의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우동현과 김효순. 박주원이 받았고 불꽃을 찼습니다. 아래 패스에서 여기서 공을 뺏기는군요. 정혜원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미 지역 수비의 진영을 갖췄고요. 이상민과 장훈영 그리고 정혜원이 외곽에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직접 쏘진 않습니다. 이상민 아래로 패스 김동균이 기다리죠. 몸싸움 이후에 쏠 듯 그대로 페이드어웨이 들어옵니다. 김동균 이렇게 공격권이 넘어왔을 때 마무리를 2점씩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쏘는데요. 이 공은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명지대학교의 공격권 장훈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는 장훈영입니다. 뒤쪽에서 아 여기서 패스가 조금 길었군요. 우동현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패스가 뒤쪽으로 좀 어이없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조선대학교 쪽에 좋은 공격 기회를 주는군요. 정혜원 직접 역시 정혜원 선수의 석점이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인마크를 해줍니다. 직접 들어옵니다. 김동균
정혜원이 외곽에 있다면 골 밑에는 김동균 선수가 있군요. 줄 곳을 찾죠. 정준수가 그리고 직접 돌면서 정준수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민이 리바운드 성공. 여기서 아 받아냅니다. 임정현. 앞선 상황은 이상민 선수의 실책으로 좀 보이는데요. 리바운드 이후에 공을 놓쳤죠. 다시 조선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장훈영 선수가 공을 잡고요. 김동균과 이상민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쏘아 올립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빠르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수비가 강합니다. 이상민, 정혜원 수비는 두 명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들어옵니다. 정혜원의 두 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17-17. 앞선 이런 흐름을 조금 경계했던 이현민 감독이었는데요. 조선대학교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흐름. 결국 그 우려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효순의 이 석점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주원이 받았고 직접 쏘아 올리는데요. 들어갑니다. 임정원. 임정은 선수의 오늘 석점 좋습니다. 또 이 석점 하나가 코트 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또 명지대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1쿼터 남은 시간도 이제 50여 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상민이 왼쪽에서 저돌적으로 침투 이후에 혼전 상황인데요. 넘어지면서까지 받아줍니다. 아 여기서는 네 심판의 휘슬이 불리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이상민 선수 넘어지면서까지 공에 대한 집착 이 집념을 좀 보여줬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끝까지 공격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선대학교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상민 석점을 쏩니다. 조금 길군요. 남아있는 시간 34초 우동현 안쪽에서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공이 뺏겼고 조선대학교 이상민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반대쪽에는 정혜원이 있는데요. 침투해주고요. 그 밑에 기다리고 있던 대경호가 마무리해줍니다. 대경호 조선대학교 1학년 선수 들어오자마자 좋은 모습으로 한 점을 추가해줍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0초 박주원에게 박주원 직접 쏩니다. 이 석점 들어갑니다.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버저비터와 함께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쿼터가 끝났습니다. 23-10으로 명지대학교가 1쿼터 먼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쿼터가 끝난 현재 점수는 23-19, 넉점 차로 홈팀 명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쿼터 굉장히 치열하게 두 팀이 주고받았습니다. 초반 명지대학교가 8점 차까지 벌려가면서 빠르게 좀 흐름을 잡는가 싶더니 조선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다시 명지대학교가 앞서가게 됐던 1쿼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명지대학교는 이 석점포가 초반에 많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을 이현민 감독이 타임아웃을 한번 끊어주면서 조선대학교도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 흐름을 타고 선수들이 동점을 만들어냈던 그런 1쿼터였습니다. 뭐 지금 명지대학교가 넉점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탄다면 2쿼터와 3쿼터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 역시 두 팀 모두 굉장히 절박한 오늘 경기라는 네,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2쿼터가 시작됩니다.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직접 들어가죠. 골 밑에서 정혜원이 바로 챘습니다. 박주원의 패스가 미스가 됐고요. 이상민 이번에도 빠른데요. 여기서도 넘어진 공을 두 선수가 치열하게 주고받습니다. 이상민 선수와 우동현 선수입니다. 아, 부상이 걱정될 정도로 선수들이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플레이를 해줍니다. 앞선 이상민 선수의 침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현민 감독이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또 해줍니다. 앞선 상황에서 조선대학교 쪽으로 공격권을 주고요. 김동균 오른쪽에서 불꽃을 찾고 외곽 안에 정혜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경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동현이 직접 침투하면서 스스로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혜원이 빠르게 한번 공격의 템포를 조절해줍니다. 이상민 왼쪽에서 정은영 직접 돌면서 이상민 간단치 않습니다. 직접 마무리할까요? 김동균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동 선수가 네, 한번 숨을 크게 쉬면서 템포를 조절해줍니다.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빠르게 템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면서 박주원 이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골대에 공을 넣기가 좀 어려운 2쿼터 초반인데 대경호 선수가 볼을 놓쳤습니다. 명지대학교 빠른 반격. 아, 여기서 잠깐 호흡이 어색했습니다만 밑에서 레이업 마무리해줍니다. 2쿼터 첫 득점의 주인공은 정준수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25-19. 이상민 정혜원 안쪽에 장훈용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직접 쏘아 올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혜원의 석점은 오늘 한 번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돌면서 여기서 부딪히면서 홀딩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네, 조선대학교 쪽은 선수 교체가 있군요. 장용근 선수가 들어오고 네, 대경호 선수를 벤치로 불러줍니다. 장용근 선수 조선대학교 2학년 선수인데 앞선 경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장용근입니다. 직접 우동현 외곽 쪽에서 정준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이 치열하고요. 조선대학교가 받아줬습니다. 장용근 불꽃을 찾죠. 지역 수비가 탄탄합니다. 명지대학교 남아있는 샤클락은 5초 이 석점 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공격 준우 우종현 박주원 템포를 받아주죠. 임정현 선수 오늘 석점이 좋은데요. 골 밑에 장준수를 선택했고요.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한데 골 밑에서 마무리해줍니다. 정준수 역시 정준수 선수 오늘 명지대학교 공격에 굉장히 좋은 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1쿼터에서는 이 임정은 선수가 석점포를 계속 가동해주면서 팀 내 최다 득점 12득점을 올린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석점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빠르게 반격. 뒤쪽에 있는 우동현을 바라봤고요. 이 호흡이 굉장히 좋군요. 그리고 이 순간 조선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해줍니다. 아, 앞선 상황에서 굉장히 멋진 상황이었죠. 네, 빠르게 침투한 상황에서 우동현 선수가 뒤에서 마무리해줬습니다. 교체된 들어간 장용근 선수에게 이현민 감독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김동균 선수에게는 이 높이에서의 어떤 블로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선수 1쿼터부터 정말 가장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는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훈영 선수와 이상민 그리고 뒤에 신철민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신철민 선수의 이 부재 이 조선대학교로서는 좀
굉장히 뼈 아픈 좀 가슴 아픈 상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철민 선수가 코트에서 좀 뛰어줄 수 있다면 조선대학교가 조금 더 많은 공격 옵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임정은 선수 오늘 석점의 위력을 스스로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석점 성공률이 100%입니다. 두 개를 쏘아서 두 개를 모두 넣어줬고요. 10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명지대학교, 그 10점을 따라가야 되는 조선대학교. 이 쿼터에 남아있는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직접 미들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요. 박도현이 치고 올라가는데요. 몸싸움이 치열하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됐어요. 여기서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동은 선수가 리바운드가 됐고 그 아래에서 싸움에서 네, 이겨내줬습니다. 역시 홈팀의 강한 응원을 받고 있는 명지대학교. 오늘 홈에서 이 홈팬들에게 꼭 두 번째 승리를 신고하고 싶은 욕심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침투하죠. 김영을 제치고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동현에게 그 밑에는 정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준수 조금씩 리드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강용근이 오른쪽으로 이상민이 직접 쏘았는데요. 석점이 들어갑니다. 이상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랜만에 점수가 좀 터졌습니다. 백영호, 장용근 여기서 패스가 조금 미흡했지만 석점을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명지대학교가 갑니다. 네, 역시 우동현 선수 영리하게 호흡을 두드려주죠. 오준석이 들어와 있고 오준석과 호흡 맞춥니다. 오준석과 우동현, 그리고 임정현. 다시 한번 오준석이 오른쪽에서 골 밑에는 장준우가 서 있었지만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준수 선수와의 경합, 장용근 선수와의 어떤 몸싸움이었는데 현재 지금 네 조선대학교 쪽에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죠. 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장훈영 선수가 넘어져 있군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선수들을 좀 확인을 해보는 이현민 감독인데 선수는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이 골대 밑에서의 리바운드 싸움 또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파이팅이 너무 넘쳐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장훈영 선수를 벤치로 좀 불러줍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자유투를 시도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정준수 오늘 중요한 위치에서 명지대학교의 공격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점수는 어느덧 33대 21, 12점 차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지만 킥킹 파울이군요. 장용근 선수가 직접 좀 해결해 보려고 수비를 뚫어내려고 했지만 네, 쉽지가 않죠. 이 장용근 선수를 빼주고 박준성 선수를 코트 위로 넣어줍니다. 결국 이 명지대학교의 단단한 지역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 선수들이 공을 좀 많이 돌려주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직접 쏘는데요. 우동현인데 들어갑니다. 우동현 오늘 첫 번째 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는 36대 21. 이 석점은 굉장히 커 보이네요.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명지대학교 쪽에 빠르게 올라옵니다. 우동현 기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준석이 한번 템포를 조려줬고 임정현이 그 밑에서 하지만 공을 가로챘습니다.
드리블이 좋군요. 정현 선수. 이상민. 아 여기서는 그렇죠. 파울이죠. 홀딩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워낙 이 빠른 스피드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 명지대학교 선수들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정준수 선수의 차지입니다. 빠르게 올라오고요.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쳐냅니다. 김동균의 소유 정혜원. 뒤쪽에 이상민에게. 아 여기서 굉장히 좋은 모습. 왼쪽에서 그대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정민. 마무리는 안 됐지만 마무리를 정준수의 몫으로 돌립니다. 오늘 정준수 선수 골대 밑에서의 마무리, 이 센터로서의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줍니다. 어느덧 40분 고지를 눈 코앞에 두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해줍니다. 아, 점수는 38대 21, 17점 차. 명지대학교가 완전히 흐름을 가져와 주는 이 쿼터입니다. 이 김현주 감독 대행은 선수들에게 이 순간 어떤 지시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선수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스스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맡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김현주 감독 대행은 또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또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골대 밑에서의 정준수 선수의 마무리 차곡차곡 두 점씩 쌓아오면서 그 흐름을 명지대학교 쪽으로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 17점 차를 극복하고 조선대학교가 이 3쿼터와 4쿼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쿼터에 남아있는 이 3분 14초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많은 여성 팬들도 저희 대학 농구리그를 봐주시기 위해서 그 체육관을 찾아주신 모습도 보여집니다. 저희 방송을 찾아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이정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명지대학교 2학년 선수입니다. 박준석 직접 에어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박준성 선수가 직접 한번 석점을 노려봤지만 미치지 못했고요. 여기서 석점을 들어갑니다. 엄청나군요. 박주원. 오늘 임정은 선수의 이 석점포 대단합니다. 박준성, 장용근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장용근 선수가 한번 지시를 내줬고 여기서 가로챕니다. 오늘 우동현의 길목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레이업. 아 오늘 우동현 선수의 움직임 대단히 좋습니다. 조선대학교의 패스의 길목마다 서 있는 정말 귀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도 가로채기 하면서 직접 레이업 슛까지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우동현의 자유투.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 싸움. 정준수 포기하지 않는군요. 대단합니다. 이 벤치에서도 명지대학교 선수들 크게 한번 환호성을 질러봤는데 포기하지 않는 정준수 선수의 집념이 이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동현 줄 곳을 찾습니다. 김정현 직접 리들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은 조선대학교 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준성이 치고 올라오면서 직접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소중한 두 점을 보태줍니다. 점수는 43대 23, 20점 차. 우동현 선수가 돌면서 받아도 골대 밑에서 정준수가 기다립니다. 정준수. 오늘 우동현, 정준수, 외곽에는 임정헌.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명지대학교. 아 여기서도 좋은 흐름이죠. 이정민인데요. 한 번 제치고 안전하게 넣어줍니다. 이정민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점수는 43대 23. 기세가 완전히 올라있는 명지대학교. 장용근, 정혜원 직접 석점인데요. 힘을 맞죠. 조금 짧았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임정원 한번 템포를 조절해주고 이정민에게 외곽에서 오준석입니다. 우종현 여기서 경합 이후에 공을 뺏기는군요. 네, 장용근 선수의 득점. 이러한 실책은 조금 뼈아픕니다. 두 점을 추가하는 조선대학교. 점수는 47대 25. 그럼에도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동현, 장용근과의 경합. 직접 페이드어웨이.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합 이후에 오준석이 석점을 노려봤는데요. 리바운드는 정혜원 손에 장용근이 빠르게 왼손 레이어 블락샷! 엄청납니다! 임정헌 굉장히 멋진 앞선 장면이 나왔습니다. 명지대학교 벤치에서도 벌떡 일어나면서 함성을 질러주는 장면이었는데 조선대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정혜원 석점에 능력 있습니다. 공 불렀고요. 여기서는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아, 앞선 장면에서의 임정은 선수의 블락샷 정말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혜원 선수가 쏩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조선대학교 쪽에 기회가 왔을 때 선수들이 주눅들지 않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귀중한 한 점을 보태면서 점수는 47대 26점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전이부터 압박이 치열하죠. 조선대학교 끝까지 열의를 표해줍니다. 우동현 수비가 대단한데요. 직접 이 두 점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정혜원 선수가 바로 챕니다. 그 이후에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2쿼터 종료된 현재 점수는 47대 26. 명지대학교가 21점 차 앞서갑니다. 저희는 이제 3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쿼터가 끝난 현재 점수는 47대 26으로 21점 차 명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명지대학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또 선수들도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에 시작하기 앞서서 선수들의 어떤 흐름 그리고 몸짓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실히 코트 위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증명을 해봤던 1쿼터와 2쿼터였습니다. 전반을 좀 분석을 해드릴까요? 네, 점수는 21점 차 명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고, 역시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명지대학교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시스트, 스틸도 이 우동현 선수의 엄청난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9개의 스틸로 조선대학교를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골밑 싸움에서 이 정준수 선수 그리고 외곽에서의 임정현 선수의 어떤 역량이 폭발을 해주면서 조선대학교를 2쿼터 후반부터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임정현 선수를 이 전반전에 가장 큰 수훈 선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야투 성공률, 선수들의 이 골 성공률도 50%, 이 전반적인 평균 수치가 이렇고요. 이것에 지금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임정현 선수입니다. 개인적인 야투율은 86%,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석점에서 이 조선대학교 정혜원 선수의 석점포가 터지지 않으면서 이 명지대학교에 비해서 많은 석점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는 명지대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6개의 성공 명지대학교, 단 2개만 성공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바로 이 석점에서의 우위를 점한 명지대학교가 이 전반전의 승자가 됐습니다. 반면 턴오버는 조선대학교가 2개를 더 많이 기록을 했군요. 하지만 이 마무리를 또 지어주는 측면에서 마침표를 좀 찍어주지 못하면서 점수로 연결까지는 조금 힘들었던 조선대학교였습니다. 이 1쿼터의 강자가 임정환 선수였다면 2쿼터의 주인공은 정준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이 전반전 각각 15득점씩을 기록을 하면서 명지대학교 공격의 중심 핵이 되어주었습니다. 임정환 선수의 득점 패턴은 기본적으로 석점이 많고요. 정준수 선수는 전부 다 9점짜리 슈팅과 자유투를 포함해서 15점을 넣어줬습니다. 조금씩 이 오늘 경기의 승리에 좋은 기운을 느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선수들일 텐데요. 경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표정이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경기 전에 앞서서 이제 2016 시즌에도 후반기에 상승의 기적을 좀 만들어냈던 명지대학교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경기를 잡게 된다면 그러한 기대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현민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 전반전이 끝나고 이 쿼터, 하프 쿼터 타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1분 30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감독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잘 해주고, 또 선수들은 코트 위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곧 다가오겠습니다. 이 21점 차라는 점수가 굉장히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점수긴 하지만, 이 시즌 전적이나 두 팀의 기본적인 객관적 전력을 따져봤을 때 또 따라가기에도 불가능한 점수는 또 아닙니다. 선수들이 얼마까지나 최선을 다해주는지가 또 중요한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이 코트 위에 명지대학교 선수들은 이미 올라와 있고, 마지막까지 선수들과 계속 호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해주는 모습이 조선대학교 선수들에게 보이죠. 역시 코트 위에서 결국 선수들이 스스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수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수들이 파이팅을 가지고 후반전에도 최선의 모습을 다하겠습니다. 장훈영 선수도 많은 활약이 필요하겠고, 명지대학교도 후반전에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성 선수의 패스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대의 공격, 이상민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이상민 외곽에서 직접 치고 합니다. 러시가 강력한데요. 2점 들어갑니다. 3쿼터의 첫 득점,
이상민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점수는 47-28. 외곽에서 정준수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블락샷이 나왔지만 리바운드 성공. 임정헌입니다. 서로 두 점씩 두고 받으면서 균형을 바로 맞춰줍니다. 이상민 1, 2쿼터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인데요. 3쿼터에도 나왔습니다. 아, 이 패스는 조금 길었지만 잘 받아줬고요. 여기서 우동현 선수가 역시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3쿼터에도 보여줍니다. 이 조선대학교의 패스 길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흐름을 다 끊어주고 있는 우동현 선수. 백용호 여기서 턴오버죠. 박주원 직접 이후에 마무리는 우동현의 몫입니다. 우동현 대학교 박준석 선수가 몰고 올라오면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해보죠. 이상민 아주 돌면서 정혜원인데요.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그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장훈영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내겠습니다. 51-28 많은 점수차를 따라가야 되는 조선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마음이 급할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슈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수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김정환, 우동현, 그리고 박주원에게 김효순 선수가 코트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공을 뺏기는군요. 빠르게 왼쪽을 오픈 찬스를 열어주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직접 백영호가 골 밑에서 레이업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이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는군요. 백영호가 골 밑에서 이번에는 성공시켜줍니다. 두 점짜리 레이업. 백영호 선수 2쿼터에도 잠깐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높이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여기서 스틸이 미완으로 남습니다. 우동현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석점이 들어갑니다. 우동현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석점 능력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추격의 의지를 꺾어놓는군요.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박준성인데요. 백용호가 있습니다. 백용호 침투에 있는 그 길목에 정준수가 가로챕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열었고요. 콤비 김효순이 기다렸고 다시 정준순에게. 이 정준수와 김효순의 콤비 이제 3쿼터부터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4학년 정준수와 김효순 조선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아 여기서는 키킹인데 그렇죠. 파울을 걸어주죠. 우동현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공격권이 조선대학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들어오고요. 임정은 선수를 벤치로 불러줍니다. 이제 그야말로 명지대학교의 최강 스쿼드가 다 나왔습니다.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이 모두 출전합니다. 백영호의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효순. 우동현에게 템포를 조절하죠. 교체돼 들어온 이동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잘해줬고 여기서 오른쪽 오픈인데요. 한번 제치고 일치가 않군요. 라인아웃입니다. 명지대학교는 이제 여러가지 힘이 좀 떨어져 있는 선수들을 교체를 해주면서 3쿼터에서도 좀 빠른 농구를 구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조선대학교도 대경호 선수를 벤치로 불러줍니다.
직접 샷클락은 끝나는 시기에 석점이 그대로 터집니다. 아, 우정현 선수의 오늘 슈팅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민 선수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왼쪽에서 오픈인데요. 이 공은 림을 맞고 하지만 공은 여전히 조선대학교 쪽에 있습니다. 홀딩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은 여전히 조선대학교 쪽에 있고요. 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박준성 선수가 들어가고 장용근 선수가 다시 코트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여기서 길목을 다시 우동현이 지키죠. 완전한 노마크 깔끔합니다. 오늘 우동현 선수도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직접 들어가면서 정혜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정혜원 선수의 손끝 감각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우동현이 직접 석점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우동현 선수 오늘 슈팅은요 대단합니다. 조선대 정혜원 두 점인데요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이 석점포가 제대로 터져주지 않으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운 조선대학교. 역시 정현 선수가 살아나는 것이 조선대학교 승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이설 레이업 성공시켜줍니다. 이동희 선수 오늘의 신고 득점을 하는군요. 장용군이 위치를 한번 바라보면서 선수들의 공격을 한번 조율해줍니다. 남아있는 시간 10초. 장용군 직접 침투하는데요. 정혜원 레이업 성공. 9점, 34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레이업은 하지만 골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동현이고요. 장준수 남아있는 시간 없습니다. 그대로 쏘아야 할 텐데요. 9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선대의 반격. 장용근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여기서 정준수 선수가 끝까지 한번 몸싸움을 붙어줍니다. 김효순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이 3쿼터부터 출전하고 있는 김효순 이번 시즌 정준수 선수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 여기서는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장훈영 선수가 네, 좀 얼굴 쪽에 가격과 충돌이 있으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동현 선수입니다. 장훈영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네, 우동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상이 굉장히 좀 뼈아픕니다. 우선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벤치로 불러주죠. 경기대학교는 정엽 선수가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수는 65대 36. 이 우동현 선수가 이 부상으로 벤치로 빠진 것, 이것이 과연 이 경기 후반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3쿼터에 남아있는 시간은 3분 19초입니다. 교체되 들어온 정희엽 직접 한번 쏘아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엽 선수와 이동희 선수의 좌우 침투가 연기대학교의 후반 공격 전략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혜원 선수 오른쪽을 내다봤고 이상민이 기다립니다. 이상민 선수의 활동량 대단합니다.
전타임 풀타임으로 지금 뛰어주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현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는 것 조선대학교로서는 좀 많이 아픕니다. 정엽 많이 뛰어주죠. 왼쪽에서 침착하게 석점을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김효순 준비되어 있는 슈팅을 한번 마음껏 자랑해봤습니다. 장훈영 정혜원에게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유엽이 볼을 소유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김효순인데요. 에어볼이 됐고요. 공격권은 넘어갑니다. 김효순 선수가 이 석점 라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교체되어 들어온 정엽 선수 역시 많이 뛰어주죠. 경기대학교 2학년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석점인데요. 힘을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는 김동균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김동균. 이제 3쿼터도 남아있는 시간이 2분 정도입니다. 1분 59초가 남아있는 2쿼터. 3쿼터입니다. 직접 정준수. 아 여기서는 그대로 아웃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을 뺏기고 맙니다. 1, 2쿼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준수 선수가 3쿼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번 장용근 공격의 가짓수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상민이 저돌 쪽으로 침투하죠. 이 두 점짜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효순이 길게 정유엽이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정준수 박주원 패싱 플레이 김효순이 떴는데요. 들어갑니다. 김효순 선수는 이 슈팅 상황에서 충돌이 있는 이 상황에 이 파울이 불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혜원에게 역시 석점의 기회를 주지 않죠. 골 밑에는 김동균이 기다리는데요. 그대로 성공시켜줍니다. 김동균 차근히 자신의 몫을 해줍니다. 아 여기서 빠르게 역습 정희엽. 경기대학교 기세가 대단합니다. 점수는 72대 40. 32점 차. 3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38초입니다. 아, 여기서 키킹. 김효순 선수의 파울이군요. 이 조선대학교의 공격 상황에서 이 명지대학교의 지역 수비 지난 24일 경기에서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비와 속공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창용근. 점수는 72대 43. 멋진 석점슛이 보여졌습니다. 개인마크 상황이고 박주원 선수가 상황을 한번 지켜보죠. 파울이 정혜원 선수의 파울로 선언이 됐고 남아있는 시간은 10초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접 페이드어웨이인데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박주원 선수 마지막까지 정말 슛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선수들의 정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이 3쿼터에도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시도도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73대 43. 두 번째 시도. 역시 깔끔하군요. 오늘 나왔던 첫 번째 두 개 모두 성공하는 자유투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에서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74대 43으로 명지대학교가 네, 2쿼터 종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차로 앞서갑니다. 31점 차를 앞서가게 됐습니다. 과연 이 점수차를 이제 4쿼터에서 얼마나 조선대학교가 마무리 따라가줄 수 있을지 명지대학교는 또 얼마나
네, 빨리 마무리해 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4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3쿼터가 끝난 현재 점수차가 31점 차, 명지대학교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아, 조선대학교로서는 이 3쿼터에 좀 많이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리드를 더 많이 내주면서 명지대학교가 승리의 좋은 기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우동현 선수 팀 내에서 19점을 득점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명지대학교에게 승리의 단초를 마련해줬습니다. 이 우동현 선수가 빠진 명지대학교 4쿼터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앞선 파울로 명지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됩니다. 여기서 오준석 선수의 다리에 맞습니다. 전진 패스 정혜원, 여기서 공을 뺏깁니다. 이정민 빠르게 정준수에게 그대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요. 그 밑에는 다시 기다립니다. 정희엽인데요. 주인이 없는 볼을 조선대학교가 차지합니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4쿼터에 첫 출전한 네, 유해준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한번 자랑해봤습니다. 유해준 조선대학교 1학년 선수 가드의 역할을 합니다. 4쿼터 첫 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이 조선대학교는 팀의 절반 이상이 1, 2학년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우예준 같은 선수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이 가로채지고요. 우예준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습니다. 아, 빠르게 마무리해주지 못하죠. 그대로 쏘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준성의 시도였어요. 이정민 여기서 드리블이 한번 엉켰고요. 공격의 템포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여기서 터칭이 됐는데요. 직접 치고 들어가지만 네,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이 우선 중단이 됩니다. 명지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네, 정준수 선수를 빼주는군요. 그리고 21번 김태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정준수 선수 1, 2, 3쿼터 풀타임으로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좀 휴식을 보장을 해줍니다. 아, 빠르게 골 밑에서 경합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이상민 선수 그리고 박준성 선수의 움직임까지. 앞선 상황은 박준성 선수가 만들어낸 상황이었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30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명지대학교, 또 30점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조선대학교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명지대학교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압박도 거셉니다. 뒤쪽에서 이동기 뒤로 돌면서 성공시켜줍니다. 정의업의 득점 76대 44가 됐습니다. 돌면서 압박이 거세죠. 하지만 파울을 얻어냅니다.
박준성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로 공격을 이어갈 텐데요. 네, 그 전에 선수 교체가 먼저 요청이 됩니다. 장훈영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 백영호 선수를 넣어줍니다. 안쪽에서 백영호 선수 들어옵니다. 교체대 들어오자마자 점수를 신고합니다. 점수는 30점 차. 오른쪽에서 몸싸움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라고 박준성 선수가 한번 어필을 가볍게 해봅니다. 자, 쿼터가 이어지고 있고요. 정유엽이 직접 한번 쏘아보나요? 들어가지 않는군요. 포싱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여기서 유해준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7분 50초 정도인데 조선대학교는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을 좀 시도하면서 코트 위에 좀 많은 땀을 흘려야겠습니다. 유해준 밀면서 직접 침투를 해보는데요. 오른쪽에 대경호가 기다리고요. 석점을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운드를 한번 높게 튀어주면서 볼 소유는 다시 한번 정혜윤이 잡았습니다만 홀딩 파울. 이정민과의 경합. 명지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동희 선수를 코트로 불러주고요. 네, 박지환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팀 내 가장 큰 신장을 자랑합니다. 박지환 196cm.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정혜원 선수의 득점이 살아나야 조선대학교가 승리의 단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정혜원 선수의 득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지환이 잡습니다. 길목을 김동균 선수가 지켜주고 있는데 백영호와의 경합인데요. 밀고 들어가면서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이제 4쿼터가 되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 파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지대학교는 이미 팀 파울 5개가 됐습니다. 10번 오준석 선수가 쏩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켜줬고 두 번째 자유투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오준석 뱅크샷으로 넣어줬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점수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명지대학교 선수들. 또 수비 상황에서 오준 선수가 파이팅을 한번 외쳐줍니다. 여기서 돌면서 들어갑니다. 김동균. 백영호가 밀고 들어가고 그 뒤에 있었던 김동균 선수 마무리를 해줬고요. 정엽, 박지환, 정엽과 호흡. 어떤 공격 옵션을 보여줄런지요. 정엽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준석이 왼쪽에 있습니다. 박지환 석점 능력이 있어요. 2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쪽에게 다시 이정민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오른쪽에 오픈, 안쪽에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공격권을 주고 마네요.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네, 3번 이도현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희엽 선수를 교체시켜주는군요. 명지대학교는 이제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이 모두 벤치로 물러갔고 새로운 선수들이 코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 또 다양한 선수들에게 이 경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김현주 감독 대행입니다. 오준석과 이도현 길목을 막고 있고요. 오준석이 가로챘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성공시켜주죠. 오준석 앞서서는 우동현 선수가 해주던 역할을 이번에 다시 오준석이 해줍니다. 아, 길목 길목마다 귀신같이 서있네요. 왼쪽에서 돌면서 박지환 다시 오준석과 호흡. 이정민
오른쪽에서 직접 대쉬하면서요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김태현. 김태현 선수의 멋진 미들슛이 터졌습니다. 조선대 왼쪽에서 석점을 쏘지 못했고요. 박준성이 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고준석 선수가 템포를 조절해주죠. 직접 치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에서는 조선대학교의 승리. 정혜원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몸싸움을 이겨내고 레이업 성공해줍니다. 정혜원. 앞쪽에 길게 그 밑에 오준석이 기다리네요. 오준석. 다양한 공격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네, 이현민 감독도 웃고 말죠.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현민 감독이 타임아웃을 먼저 요청을 합니다. 점수가 84-51. 33점 차군요. 점수가 이제 쿼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씩 명지대학교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대학교로서는 이 점수를 남아있는 4분 50초에 뒤집고 승리를 거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코트 위에서 본인들이 준비해온 전술과 또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4분 50초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겠고요. 대경호 선수와 이상민 선수 또 코트 위에서 이 좌우 공격 날개로서의 역할이 또 필요하겠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4분 55초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죠. 여기서 레이업 더블 클러치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도현 선수가 굉장히 멋진 개인기를 한번 보여줬어요. 명지대학교 벤치에서도 선수들이 한번 환호성을 지어봤는데 들어가진 않고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도현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오준석 선수가 엉덩이를 한번 툭 쳐줍니다. 두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점수는 85-51. 이상민이 석점을 주춤. 대경호에게 최인규 선수가 교체돼 들어와 있고요. 이상민이 오른쪽 대경호를 바라봤는데요.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석점 신고는 없고요. 명지대학교의 빠른 턴오버 들어갑니다. 박지환 오늘의 첫 번째 득점을 이렇게 신고를 해줍니다. 이상민 림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준석이 바로 챕니다. 그리고 빠르게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오준석 선수의 이 레이업 완성도도 굉장히 영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명지대 선수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석점 능력도 보여주고 또 골밑에서의 완성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슈팅 시도는 굉장히 많지만 이 골망을 흔들기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결국 그런 작은 차이가 현재 이런 34점 차이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냈죠. 자, 쿼터도 이제 3분 38초가 남아 있습니다. 장훈영 직접 침투하는데요. 공격권을 계속 보수합니다. 조선대학교. 네, 장훈영 선수와 골대 밑에서 오준석 선수의 몸싸움이 좀 있었고요. 장훈영 직접 대경호인데요. 이 공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대 밑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마무리해줍니다. 장훈영 결국 집념으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도현 개인기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넘어져 있는 상황에 휘슬이 불렸고요. 네, 파울을 주는군요. 팀 파울이 이미 5개이기 때문에 바로 자유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훈영 선수의 이기고자 하는 열망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참 누구보다 이런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선수들이 가장 분해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장훈영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점을 추가합니다. 조선대학교 명지대의 반격. 박지환 골대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대경호가 리바운드를 해줍니다. 빠르게 치고 오죠. 장용근 왼쪽에 이상민이 기다리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이 빠르게 그리고 골 밑에 이도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점수로 명지대학교는 90점 고지에 올라섭니다. 마른 침투 이후에 레이업 성공. 장용근 선수의 득점입니다. 오준석, 장용근이 전이부터 압박이 거셉니다. 뺏기지 않고요. 여기서 패스가 미흡합니다.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던 김태현 선수와 네 오준석 선수였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이상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석점을 노려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준석 오른쪽으로 길게 내줬고요. 골대 밑에는 더블 클러치! 이정민! 선수들의 멋진 개인기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으로 가득 차는 체육관입니다. 여기서 레이업 들어가줍니다. 장용근의 득점. 점수는 93-58. 오준석 몸싸움 밀어줍니다. 이상민과의 대결 이겨냈고요. 이정민이 왼쪽에서 침투하지 못합니다. 샷클락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성! 레이업! 아, 선수들이 공격으로 올라오면 끝까지 완성을 시켜줍니다. 여기서의 침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용근 선수의 시도였고요. 김태현 선수가 다시 저 앞쪽을 내줬는데요. 아, 멋진 시도였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지환의 시도. 10번 오준석 선수의 푸싱 파울. 조선대에게 자유투의 기회를 줍니다. 최인규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자유투를 시도를 합니다. 본인의 첫 번째 슛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점수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명지대학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95점의 고지를 올라서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 남아있는 1분 20초를 잘 사용한다면 명지대학교가 100점의 고지도 올라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김태현 오른쪽으로 이도현 직접 들어가면서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지만 휘슬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경호가 공을 소유합니다. 장용근 줄 곳을 찾죠. 골 밑에 최인규가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는 대경호가 서 있었지만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50초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44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조선대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석점 들어갑니다. 박지환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석점을 추가합니다. 점수는 98-61. 한 번의 공격 기회를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장훈영 남아있는 시간은 15초 왼쪽으로 내주죠. 그대로 시도 들어갑니다. 빠르게 남아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과연 선수들이 마지막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요. 이정민이 쏘는데요. 이 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저비터는 허공을 가릅니다. 모든 시간을 선수들이 다 썼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점수는 98대 64로 명지대학교가 크게 앞서면서 시즌 2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제 한양대학교를 잡고 이 조선대학교마저 잡으면서 남아있는 시즌 후반기 상승의 기적을 한번 꿈꿀 수 있는 단초를 오늘 경기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여전히 좀 힘든 시즌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남은 경기를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지대학교는 25일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5시에 경기를 펼치겠고요. 조선대학교 역시 25일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3시에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저희 KBS 마이케이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도 중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